오늘 조세일보 2024년도 5월 9일자 기사인데요. 홍준표 한동훈 때리다가 황우 여로 공세 변경 왜라는 기사입니다. 홍 총선 전후로 한 줄곧 맹공했는데 이재영 홍이 한 재판 한 재등판 가능성 키워 홍 노역찬 어당팔 사태 황우여 비판 이라는 기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4월 10일 총선 참패 이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주군에게 대들다 패세자 된 황태자라는 등 맹공을 가했음에도 여권 내부에서 한전 위원장의 존재감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한전 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을 홍 시장이 키워줬다는 평가가 나오자 홍 시장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공세를 선회한 모양새입니다. 자기가 홍준표 한동훈에게 황우여로 공세 변경해서 홍준표 시장은 4월 10일 총선을 전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셀카쇼, 대권놀이, 패세자 등을 언급하며 맹폭을 가해 왔어요. 아주 직선적으로 엄청났죠. 그러나 정치권에서 한동훈 9월 등판론이 언급된 이후에 홍 시장의 공세가 좀 수위를 낮췄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홍 시장이 한전 위원장으로 존재감을 키워줬다는 취지의 해석이 주목받는 모양새입니다. 홍 시장은 4월 10일 총선 유세에 나섰던 한전 위원장을 겨냥해 셀카쇼, 대권놀이 등을 언급하며 맹폭한 바 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달 2일 셀카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인 데 이어 이튿날에는 셀카나 찍으며 대권놀이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어서 충고했다 하며 한전 위원장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이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한전 위원장에게 사퇴하자 홍 시장은 한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주군에게 대들다 패세자 된 황태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달 18일 한전 위원장은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 패세된 자가 된윤 대통령 그림자라며 집권당 총선을 말아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심평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한동훈 9월 당권 도전서를 언급한 데다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 위원장은 홍 시장의 비판이 한전 위원장의 재등판을 위한 멍석을 깔아줬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후 홍 시장은 한전 위원장을 직접 비판하는 대신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리를 맡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공세 대상을 변경한 모양새입니다. 홍준표 한동훈 재등판 가능성 키워라는 비난에 이제 자기도 이제 그걸 수긍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전략을 바꾼 겁니다. 한동훈 홍준표 재등판 가능성 키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졌던 심평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전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다면서 한동훈 재등판설과 홍준표 맞상 대론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 변호사 주장에 대해 한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TV조선 MBN 등에서 그런 말한적 없다며 거리를 뒀지만 신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한전 위원장이 오는 9월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음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황우여 향해 신속 전당대회 촉구에서 한전 위원장의 9월 당권 도전설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전 위원장의 재등판을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 참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피하는 대신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조속한 전당대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좀 연기를 하니까 연기하지 말고 빨리 하라. 동원한테 시간 주기 싫다 이거죠. 지난 8일 CBS 그 노컷 뉴스 1 등의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은 여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다음 날인 오는 10일 대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대구에서 별도 오찬을 회동을 가지면서 TK 세력화에 나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추경호 3선 대구 달성 의원이 출마한 상황인 만큼 추 의원이 당선될 시 한전 대위원장을 비롯한 차기 대권 경쟁자를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뭐 대구에서 지금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거기서 더 나와서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북 경상도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국 고루고루 서울도 나오고 충청도 강원도도 나와야지.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홍준표 나잇살이나 먹어놓고 어른답지 못하게 아들뻘 되는 한동훈을 찍고 까불며 정도를 벗어난 비난을 했을 때 온 국민은 홍준표가 아직도 나이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아직도 대선에 나갈 그런 그 생각이 있구나. 아직도 포기를 안 했네.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여당의 가장 대통령 후보로 강자인 한동훈에게 공격을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한동훈이라고 반증을 해준 셈이죠. 이렇게 홍준표처럼 연륜이라든지 이렇게 그 정치적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음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절한가를 빨리 캐치하지요. 능구렁이처럼. 그래서 홍준표가 정치 경험이 많아서 판단력이나 정치 흐름에 능숙한 부분은 있지만 대통령 도전은 물 건너간 지 오래 됐죠. 대구시장에서 경북지사로 해보는 게 좋을 듯 싶네요. 한동훈은 아직 정치에 때묻지 않는 신인이라 앞으로 여야 공세가 많겠지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고 나니 정치판이 산으로 올라가고 꼬라지를 보았는데 도저히 정치를 잘하지 못하도록 야당이 방해치고 있는 걸 목격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대통령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조선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건 완전히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윤 정부가 경제를 잘 살린다면 한동훈의 가능성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차기 다시 국민의힘당이 다시 정권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경제를 잘 살려놓으면은 한동훈이가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죠. 차기 이제 더 유능한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 전에는. 오늘 조세일보 2024년도 5월 9일자 기사에 홍준표 한동훈 때리다가 황우여로 공세 변경 왜?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